힘칼즈 총배만 제대로 잡혔으면 잡았을 텐데. 포션 벨트 연금을 암시하는 것인가? 운빨겜? 라열티님 반갑습니다. 단검이요? 그런 거 좋아하십니까? 애초에 독이랑 단검이랑 역시너지가 없기 때문에 둘다 쓰면 돼요. 둘다 쓰면 되는데 정밀은 그렇지 못하지. 그래서 정밀을 멀리 하시면 됩니다. 에 그렇죠. 그러니까 집어야지. 아, 이어달도 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허미.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집어야지. 아, 감사합니다. 와, 정밀 사기다. 정밀하다면은 저 깨발봇 누군지, 아니 겜사랄 저 겜사랄 누군지. 와, 캐틀벨 희귀요물 쳐먹고 야, 저불 3개 돌아야 꼴랑 힘사 모르는데 정밀. 정밀하다면 바로 힘이 그냥 제비 규칙비 집중. 제비랑 규칙비 둘다 좋은데 보스 생각하면은 제비가 좋을 것 같아요. 딜좀 챙겨주고 빨리. 아이고, 갑오징어. 정밀 문제는 단도 연계해야만 된다는 게좀 그렇죠. 정밀의 효과가 나쁜 게 아니야. 그거지. 잘 쓰면 좋은 카드는 좋은 카드가 아니라는 거지. 발놀림처럼 졸라 대충 써도 좋은 카드가 좋은 카드지. 갓진 덕분에 라가블린 1뎀 맞고 잡았다. 갓진. 제비 또 났네.
부적이어도 걸을 만한가? 바다 갈까? 바다 가자. 초반에 돈 땡겨서 스노우볼 굴려야지. 아니 근데 후회 이벤트 나왔으면은 300 넘게 받는데 의심이라 꼴랑 150받음. 의심. 갓진 너무 좋아. 방패를 열린 것 같습니다. 곧거 순환 아니어도 그냥 돌린대요. 그냥 상황밖에. 어, 포션을 쓰는 뜻인가? 7뎀이니까 그냥 맞자. 캐틀벨 영도 때문인가요? 배신추. 꼴랑 힘3 오르시는 분 등판. 강한 여성 메타. 응? 연금 조체. 여기서 소주 가기? 오예. 천상 불쾌 형상. 안녕히 주무세요. 유빈님 반갑습니다. 절벽 통수님 반갑습니다. 불쾌 형상 둘 다 좋은 것. 고기님 반갑습니다. 잔유불 다 좋은데. 불쾌도 갓카드라서 포기하기 힘든데.
아우씨. 반대로 갈까? 약간 두장됐네. 파도라니까 불이랑 물음표랑 이렇게 좀 갑시다. 칼질 지울까? 판도라 먹고 제거 뜨면 살짝 고민이 된단 말이야. 리아까요? 리아까 두 개면은 편할 텐 고개 집기 편할 텐데. 욕심 좀 부려보죠, 가지껏. 얌전히 더 떨어뜨릴 걸. 아이, 떨어져, 이것들아. 단도만 딥다 많이 나오네. 뭐라고 단도만 자꾸 나와? 5분의 4 정밀. 대학 꺽별. 같이 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갑자기 표창을? 거기서? 표창을? 아니?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지? 힘 7, 55 데미지를 줍니다. 무력화 8뎀. 벌집? 벌집 지금 그냥 써도 35딜인데.
아 근데 표창 더 보는 게 낫지 않나? 전략가 돌리면서 표창 더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전략가도 생각을 해야지. 들어온 고구마 자식. 괜전까지 강화 눌러도 되겠지? 메모리 들고 가는 게 나았을까? 또 소환하네. 이럴 때는 피만 깎아놓고 앉아보는 게 낫죠. 넌 나의 것이다. 이거는 못 막겠다. 생각 나오겠지? 강해요. 근데 수비가 안 된다. 까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딜이 워낙에 세서. 수비할 만한 거더 찾아보죠. 불쾌 두 장 쓰는 게 나았을까? 룬피 있으면 이제 전략가랑 불쾌랑 프레체랑. 아씨 나 근데 아꼭 괜전 집으면은 룬피 나오더라. 심장 가려면은 상점을 못 보는구나.
괜전히 떡락했습니다. 망했습니다. 하지만 프레츠의 시세가 올랐습니다. 커싱 포션. 순수라도 찾아볼까? 룬 피라미드인데. 신성 나와도 땡큐. 흐띠딤 공포 없으니까 넣을만 하겠네. 치약. 강성치자처럼 아 탈바꿈 괜찮았을까? 아 위에 상자 하나 더 있지? 킹슬 간번이 갖고 가자. 아 깨시 27뎀인데 이걸 못 때리네. 위험한데. 깨시 너무 극혐이고. 먹어야겠다 안되겠다. 커싱 포션이 저기서 빠지네. 레몬 마님 반갑습니다. 아우 세다. 마음에 든다. 부적특을 실천하는 중. 아 단도 남겨둘 거 됐다. 메모리랑 같이 쓰게.
닌두 세상에 표창 닌두 첫 턴에 강력한 아까의 복수를 하러 돌아왔다. 아씨, 남겨놓을 거야. 마무리 우리 아 대걸레 너무 좋고 아이씨 와우 처분을 처분했다 힘들겠네요. 노누데카 지질방석 듀오 정도는 잡겠지?
힘 겁나 세. 아이고, 카카오니. 일단 불쾌해지렴. 아씨, 왜 프레츠 서순인데 이거? 괜찮, 안 쓰면 서순아님. 애써 서순아닌 척. 프레츠 136딜. 이게 카드지. 1코 136딜 쓰냐? 불태우는 일격 왜 쓴? 예비냐, 략가냐. 약간은 낫겠지.
향로야, 너만 믿는다. 괜전 지울까? 근데 괜전은 쓰면 지워지니까 또 아깝네. 인공물이면 힘 떨어지는 거 막을 수 있죠. 귀지삐 한 장도 없나? 그런 건 없다. 딜은 모자랄 것 같지 않아서 마름쇠보다는 제거 볼만한 게 딱히 없네. 지금 뭐예요? 얘가 포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 향으로 진짜 애매하겠다. 향으로 봐야 돼. 2스택이면은 3, 4, 5, 6. 2스택이면 절대 안 되지. 근데 저거 때리면 죽음. 커신 포션 먹을 거면은 똑같은데, 쌤쌤인데. 맞아. 아, 공포 프레스. 둘 다
둘 다 갓 아닌가? 심장이 간소하게 덥습니다. 불쾌한 기재비로 연타 빼고 200피 다 간 거 봐. 덱 졸랐어. 아, 소순. 오랜 지병이었다. 소순병이. 어디되면 인공물 뺄 때 써야겠네요. 아 뭐야. 아 뭐야. 아 꾸북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거 좀 위험하다. 맹독 안 잡히면 저거 쓰지도 못하겠네. 진짜 위험하네. 아, 유독가스가 있었구나. 이게 여기서 도움이 되네. 그러면 다음 턴 귀지피로 맞고 빡딜하고 빡딜 맞고 너무 아프다 진짜. 두근두근 되는 거 너무 아프다. 부정맥이 이걸. 프레스 딜바 미쳤다. 프레스 150딜인데? 150딜 프레스 졸랐어 진짜. 1코 150딜 쓰냐? 당연히 쓰죠. 아이고 세상에 무령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멋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밀 손목검 약해요. 네, 솔직히 정밀이랑 손목검 한 세트로 주는 거랑 표창 하나 주는 거랑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은 당연히 표창이죠. 표창 빠따 줘봐. 점수는 좀 낮네. 광속도 못했어.